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관리 프로그램인 하드디스크 센티널 프로그램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삭제할 프로그램인 하드디스크 센티널을 찾아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에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오픈합니다. 실행창이 오픈이 되면 보이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 창이 오픈됩니다. 설치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하드디스크 센티널 항목을 찾습니다. 삭제를 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합니다. 예 버튼 눌러서 삭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클릭합니다. 삭제는 빠르게 완료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작업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디스크 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하드디스크 센티널을 삭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